시간 시작할까? 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유석입니다. 오늘 제가 여기 방문한 곳은 주유소 내에 있는 양주 세차장에 와 있고, 제가 지난번에 그 아우디 A7 그 중고차 구입하면서 그날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사실 이게 중고차 막광을 막 내놨더라고요. 막 스월마크라고 한 게 맞지? 기계 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지하 주차장인데도 그게 보일 정도로 막 진짜 막광이었어요. 진짜 쌍광택을 낸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광택을 내러 왔어요. 여기 어디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, 지난번에 왜 520D 새차 만들기 할 때 마지막에 제가 새차를 했던 제 아는 지인, 옛날부터 알던 동생인데요. 사실 말이 동생이지 얼굴은 더 늙었어요. 비가 되게 많이 오는데 세차장은 날씨 좋은 날에는 세차하느라고 바빠서 광택을 못 낸대요. 그래서 비 오는 날에 광택을 내러 오라고 해서 제가 뭐 힘이 없으니까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쫓아왔어요. 여러분들도 광택 내러 오실 때 비 오는 날에 오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 드릴 거예요. 그치? 우리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시작해 보자고요. 요런 시들이 야구 좀 닦기가 좀 힘들어. 수입차들이 보통 분진이 많이 나오잖아요. 분진 때문에 이 하우스 안쪽으로. 안쪽이 다 보이니까 또. 여기가 깨끗하면 여기가 있는 것들이 다시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거 이제 먼저 휠 먼저 작업을 하고, 그 다음에 얘를 비누칠해서 닦아와서 어느 정도 기스와 이제 이물질이 많은 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여기에 진짜 스월마크가 진짜 많아. 지금 이제 비가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, 지금 왁스로 떡칠해가지고. 기름발수. 그냥 기름. 왁스가 기름발수인데. 기름이야, 기름. 기름발수하고 피해. 도색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, 여기에 보면 이 시멘물이 떨어졌어. 조수석에 앉아보면 여기 되게 지저분하고, 운전석은 그래 내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운전할 만한데, 조수석에 한번 타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. 어우, 추워. 와, 진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덥다고 그러더니, 이제 춥다고 잠바를 껴입고 있네. 얘네가 이제 유막 낀 거 이제. 이 자국.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산화세류, 유리 전용 콤파운드.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습식으로. 건식으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, 웬만하면 습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. 이거 지금 왜 굴리는지 알아? 물을 쏟아부으면 아래쪽에 있는 휠을 못 닦거든.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가면 아래쪽에 있는 휠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휠이 아래로 내려가서 위, 아래 휠을 다 깨끗하게 닦으려고 하는 행위야. 깨끗이 닦는다고 닦아도 여기가 안 닦였잖아.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. 여기는 항상 그렇게 닦더라고. 근데 여기 와서 세차하면 속이 다 우려내. 이거 다 밀고 또 두 번째 작업하고 한 세 번 정도 작업하니까 하루 종일 하는 작업이야 이거. 큰 것만도 않고 다 잡혔네. 다 잡았어. 근데 이게 심한 것들이 있어요. 깊이 파진 거. 그러니까.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. 어쩔 수 없어. 대장실이라 대장실이 잘 안 잡혀. 밥 먹자. 밥 먹고 하자. 위에는 이 시멘물 묻은지 오래되면 앉아가지고 뿌려놓고서 좀 놔두면 좀 흡수를 하거든. 유리가 염산을 거의 다 나갔어.
이거 캘리퍼만 빨간색으로 딱 도색하면 완성되게 했는데 그릴도 도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역시 차는 광이 나야 돼. 검정차는 광이 중요해. 이러면 내가 살 때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야? 발음이 안 되냐? 상품성 향상. 밤바가 찌그러졌구나. 아니 사고는 났었던 건 아는데 이게 찌그러졌어. 그릴을 바꿔야 되는 거야? 상품성 향상. 광은 이제 끝. 얼굴이 나와. 이게 안 나오던데요. 보여. 영상에 보여. 딴 차가 됐다야. 확실히 외관이 중요해. 27 막 고맘때였는데 우리 만났을 때가 아 맞아 내가 24 23 그러면 내가 24이었나 보다 23 아씨 20년이 훨씬 넘었어 순삭 아 예전에 아홉 내가 운전기사도 알고 하네 술 안 먹으니까 맨날 우리 술 먹으면 야 주상아 운전 좀 해라 그러고 맨날 운전시키고 그랬거든 대리기사였어 아 그때는 참 젊었다. 야, 유리 씨. 안에서 봐야 돼, 안에서. 아이고. 야, 이제 머플러 소리만 나면 끝나는 거네? 방방거리면 되는 거 아니야, 이제. 소리가 너무 작어, 순정이. 우왕! 차가 도대체 몇 대야, 너? 차? 7대. 7대 중에 한 대는 제대로 못 굴러다니는 차고, 6대가 멀쩡하게 굴러다닌 것 같은데? 어렸을 때 세차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 못하겠다 힘들어서 야 이거 광택 내고 저 비 오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 아까워서 어? 저 비 오는데 어떻게 끌고 가 아까워서 가슴이 아프네 이렇게 광택을 싹 내놓으면 차를 끌고 어디를 딱 놀러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 저기 가서 창문 딱 열고 야 타! 이게 지금 여기에 세면물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린 자국이 있는데 막 묻었을 때 닦으면 잘 닦이는데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유리 안으로 시멘물이 흡수가 돼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요. 그래서 시멘물이 만약에 내 주차장에서 떨어졌다. 이 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.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빙초산 또는 식초 아니면 염산 그 셋 중에 하나 빨리 걸려가지고 닦아주면 없어지거든요. 근데 이게 안 닦아줘서 지금 이렇게 주룩주룩주룩 하는데 아씨 유리 바꾸고 싶다. 유리가 마음에 안 들어. 아씨. 자, 수고했어 오늘 하루 종일. 예. 어? 아 완전 최고. 이게 도색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처음에 살 때 진짜 오래된 차 같은 느낌에서 신차로 이렇게 다시 재탄생한 느낌이 들어요. 여기 예전에 제가 그 새 차 만들기 영상에 그 새 차를 정말 오래 했었고 광택도 상당히 좀 잘 내는 친구예요. 그때 하도 여기 세차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원래 이제 제가 뭐 광고비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저랑 되게 오랜 지인이에요. 뭐 한 25년 정도 알고 있던 지인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항상 세차하고 저는 손세차할 일이 있으면 여기 오거든요. 구리 양주주유소를 검색하시면 그 안에 버거킹도 있고 구리 버거킹 쳐도 돼요. 그 안에 세차장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. 특히 광택 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예약하고 꼭 웬만하면 비 오는 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다른 일들이 없고 좀 한가해야 하나라도 더 신경을 쓰고 왁스 한 번이라도 더 매겨주지 바쁘면 솔직히 혼자 하는 데라 왁스 매길 것도 안 매길 것 같아. 아무튼 오늘 고생했어. 열심히 돈 벌지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작업은 이제 뭐를 해야 되냐. 하체 작업 그리고 외관도
요 라이트도 약간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공돌이한테 쫓아가서 이게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완전 마음에 들어. 와, 씨. 시트 새 거 같아. 비우는데? 뚜껑 씌우고 가시. 그게 문제네, 비우는 나라니까.